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채용 비리 혐의로 당시 면접관이 구속됐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첫 재판이 진행됐는데 특정 응시자의 합격을 위해 채용 청탁이 이루어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부산교육청 기술직 경력 채용에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시교육청 5급 사무관이 지난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 면접관이 기술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청탁자는 다름 아닌 교육청 고위 간부. 모 교육지원청장이 자신의 사위가 대기업을 다니다 해당 직군에 지원했다며 교육청 직원에게 잘 봐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청탁을 받은 이 직원은 구속된 면접관에게 재차 잘 봐달라며 응시자 신원 사항을 알렸고 이 면접관은 알았다며 면접 질문을 유출한 뒤 다른 면접관들에게도 점수를 잘 주게끔 유도했다는 겁니다. 이 면접관은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채용 과정에서 석연치 않게 탈락한 뒤 목숨을 끊은 응시생 유족의 문제 제기로 드러났습니다. 참담합니다. 좀 강하게 징계를 함으로써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는 지난해 불거진 이른바 공시생 사망 사건에 대한 부정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당시 면접관의 부정 채용 사실이 드러난 만큼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